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 속에 미국 텍사스도 4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던 곳이라 현지 동포들은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입니다. 황토색 찜질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식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한증막 바깥에 마련된 수영장에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 텍사스 주민들이 한인타운 내 찜질방과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Well, I mean, it's just so hot outside, so I like to be able to get out of the heat, and it's an indoor pool, so you can just jump straight in. Cool off a little bit, but if I want to heat back up, I can just jump in one of these awesome saunas. It's a great experience. It's nice to be here. 텍사스는 때이른 불볕더위에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섭씨 48도를 기록한 날엔 국립공원에서 등산하던 10대 소년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인들 역시 이런 더위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9시 정도 되면 지열이 식어요. 근데도 뜨끈뜨끈해가지고 땅이 우리 강아지가 뜨거워서 발바닥을 빨랑빨랑 걷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척 더운 거죠.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무엇보다 전력 사용량도 치솟고 있습니다. Peak record in ERCOT. Of 85,000 megawatts, and that's about a 4-5% growth from last year. So it's a pretty big growth in demand what we've seen from last year as well. 텍사스는 앞서 2021년 2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당시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가동이 멈추면서 최대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동파에 따른 식수 부족과 난방 중단 등으로 동포들도 일상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이 다시 크게 늘자 동포 사회는 2년여 전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제가 영업도 못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는 조금 백업 배터리를 조금 설치했습니다. 텍사스는 비 오는 날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만큼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이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비싼 설치 비용과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등이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뭐 전기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서 솔라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여기가 그 집 여기에 이제 전기를 모아요. 전기를 여기서 모아가지고 집에 이제 그 대부분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서 쓰고 남은 그런 에너지는 전기 회사로 대팔 수 있. 템퍼처 체인지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점점 많이 연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비영리 기후과학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해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 5배 이상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동포들도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묘안을 짜내며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